전남 순천 연향도서관의 갤러리에서 춤을 주제로 한 박성희 작가의 초대전이 열렸습니다. 작가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소통했던 경험을 작품에 녹여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순천 연향도서관 내 자리한 갤러리 연향에서는 지난달 11일부터 박성희 작가의 댄스 윈 미 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춤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박 작가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춤을 통해 상처를 위로받았던 작가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표현한 작품 20점이 다음 달 10일까지 선을 보입니다. 저희 갤러리 연향은 지역에서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지만은 그 뭐 비용이나 전시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시를 하지 못하는 그 작가들을 활동을 이렇게 장려해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이 이렇게 좀 꽃피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에서 출발을 해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을 빌리시는 분도 그 책 보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그림도 감상하시면서 이렇게 좀 그 안목을 이렇게 높여가면 순천의 이제 그 문화예술도 좀 퀄리티가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오랜 유학 생활을 하고 돌아온 박성희 작가는 전라남도 미술대전과 순천시 미술대전 입상을 통해 주목받는 신인 작가입니다.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준 춤에 관한 주제로 전시를 하게 됐는데요. 이 전시를 기획해 주신 이은숙 작가님께서 이제 연락을 주셔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힘든 시기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춤을 통해서 이제 그곳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었고 체력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제 건강하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줘서 좀 특별히 와닿는 그런 취미라서 네, 그 춤에 대해서 작업을 하게 됐어요. 갤러리 연향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새로운 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해 우리 옆집 아티스트라는 주제로 지역 작가들의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지난 2019년부터 전시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는 7번째 전시가 됩니다. 선명한 색감의 조화와 젊은 작가의 재기발랄함 그리고 자유분방함이 묻어나는 작품들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